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허단비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명화를 소개해 줄 거예요. 명화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화가 있으면 한번 손들고 말해 볼래요? 네. 아는 친구도 있을 테고,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아직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배울 거니까요. 오늘은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화가를 배워볼 거예요. 짧게는 모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모네의 작품들을 보면서 특징들을 살펴보고 나라면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모네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네는 빛에 관심이 많았어요. 햇빛에 따라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렸죠. 이 작품은 대성당을 그린 것인데요. 이건 밝은 햇살이 비추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건 구름 낀 하늘이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른 아침일 때 표현한 것이고요. 이렇게 같은 건물이지만 햇빛에 따라 다 다른 느낌으로 표현했답니다. 여러분도 햇빛에 따라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변을 둘러보며 관찰해 보세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침에 그린 것이고요. 이건 해질 무렵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눈 오는 날에 그린 것이에요. 같은 것을 표현하더라도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오늘 이 그림을 함께 표현해 볼 건데요. 잘할수 있겠죠? 오른쪽에 건초 더미를 그려볼게요. 뒤에 살짝 산도 그리고요. 스케치는 벌써 끝났어요. 그럼 채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을 겹쳐서 이렇게 섞어보세요.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색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색깔이 섞이니까 훨씬 더 멋진 느낌이 나죠? 땅과 하늘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을 섞어가면서 표현해 주세요. 너무 꼼꼼하게 안 칠해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색을 섞어보면서 어떤 색이 나오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관찰하세요. 이렇게 힘을 빼고 살살살 칠해주면 연하게 칠해진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성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아까보다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흰색으로 칠한 부분들을 문질러 주듯이 칠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된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였나요?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모네는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고 했죠? 네, 빛에 가장 관심이 많았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 사물들이 빛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본 적 있나요? 풍경이 아침, 점심, 저녁일 때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그리고 주변 사물들이 빛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